재미있는 3800제 용법이죠. 세트하고 분사를 해볼 겁니다. 우리 분사는 일단 동사 출신이에요. 뭐 이런 거 괜찮죠. 다시 거꾸로 할게. 여기 맨 앞에 표지에다가 너희도 아마 쓸수 있는 공간이 될것 같아서요. 여기에다가 살짝쿵 정리만 한다면요. 출발을 알아야 돼. 동사를 가지고 활용했다라는 말은 동사를 먼저 되짚어 가보면 우리가 자동사 그리고 타동사로 분류한다라는 개념이 명백해야 되죠. 그래서 자동사가 이제 1 형식이었던 거고 타동사가 3, 4, 5 형식이야. 그러니까 그 각각의 형식에 사용되는 그 느낌을 그대로 분사가 들고 갑니다라는 거죠. 어쨌든 타동사의 포인트는 항상 목적어 있음으로 끌고 가시면 돼요. 그럼 이 상태에서 타동사는 선택권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 기억나죠? 목적어 있으면 능동. 자동사는 원래부터 목적어 없으니까 그냥 이 상태가 능동. 이제 이런 거죠. 이 동사를 가지고 예쁘게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준동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준동사라고 하는 아이들이 총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끝낸 거였어요. 투부정사가 존재했었고 그리고 이제 동명사가 존재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하시게 되는 분사인 거죠. 그래서 이제 분사의 형태를 이제 크게 보시면 희한하게 두 개가 있대요. 이게 정말로 특이한 점이에요. 투부정사의 형태는 딱 하나. 동명사의 형태도 딱 하나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분사는 두 가지가 있다라는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ing 하나야, 그리고 ed를 붙인 거 하나, 즉또 다른 별명 pp, 뭐 이런 식으로 형태가 일단 얘는 두 종류다. 그 이유가 이제 존재해야 되겠죠. 다시 색깔을 돌려서 투부정사는요, 얘들아 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었죠. 그냥 옆으로 쓸게요. 명사적, 형용사적, 부사적이라고 했었어요. 이게 이제 용법들인데 크게 세 가지 용법. 용법이라고 하는 말은 해석의 방식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다른 말로는 사실 문장 성분의 힌트를 준 거예요. 명사처럼 쓰였어요. 형용사처럼 쓰여요. 부사처럼 쓰여요. 해서 문장 성분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려준 거죠. 부사적이면 날립니다. 이제 이런 거고요. 명사적이면 어떻게 한다? 주어, 목적어, 보어가 가능하다. 뭐 이런 거였죠. 동명사는 이름 자체에 힌트가 들어가 있었어요. 여기에 명자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할수 있는 건 명사의 역할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예쁘게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했던 거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분사의 세상에 오면 분사는 어떤 아이? 형용사처럼이 별명이에요. 얘는 항상 형용사처럼 쓰이는 아이죠. 그래서 우리가 원래 팔품사에서 배웠던 걸 떠올려야 돼. 팔품사 세상은 이쪽에다 내가 쓰는 중인 거야, 얘들아. 팔품사가 사자로 끝나는 8마리가 있는데, 뭐 동사, 명사, 형용사, 기타 등등이 있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가장 어렸을 때 배웠을 거예요. 그 형용사가 할수 있다라고 하는 역할 자체가 원래 두 개예요. 어떤 역할을 얘네가 할수 있었냐? 첫 번째가 그 유명한 명사 수식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는 역할, 뭐가 가능하다? 이제 좀더 나이 들어서 배우는 거. 보어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보어 역할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문장 성분이 오 형식이 있다 보니 이 형식에선 주격 보어, 오 형식에선 목적격 보어가 가능합니다라는 거였어요. 됐죠? 그러면 이 지금쯤 되면 이제 아마 궁금할 거예요. 선생님, 투부정사 형용사적 용법 된다면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얘는 그러면 보어가 안 되나요? 이런 질문이 들어야 돼요. 원래 형용사는 보어 되는 거니까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투부의 형용사적은 보어 역할을 할 수가 없는 아이죠. 대신에 분사는 형용사처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얘는 보어 역할이 가능한 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분사는 정말로 형용사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를 할수 있다? 명사 수식도 하고요. 두 번째 뭐도 할수 있다? 보어 역할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잡아놓으시면 딱 되죠. 이제 그리고 나서 형태가 두 가지인 이유 이제 등장한 거죠. 명사 수식이든 보어 역할이든지 간에 형용사라는 말은 꾸미는 것이다 보니 어떻게 꾸밀 것인가의 방법이 필요하죠. 그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꾸민다? 능동으로 꾸미는 거다. 얘는 수동의 의미로 꾸미는 거다라는 거예요. 사실 얘한테 태라는 말을 절대로 쓸 수가 없어요. 우리가 흔히 능동태, 수동태 이러죠. 그건 동사만 쓸수 있는 말이에요. 다시 동사 파트에서 또 다른 공부를 우리가 하잖아요. 간략하게만 쓸 거예요. 수, 시제태. 항상 세 가지를 확인합니다라고들 하죠. 그건 동사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단수냐, 복수냐, 현재, 과거, 미래냐, 완료 시제냐, 진행 시제냐.
그리고 능동태냐, 수동태냐. 이건 동사가 가진 말인 거죠. 그래서 나는 항상 분사를 얘기할 때 태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능동의 의미, 수동의 의미라고만 얘기를 원래 해야 되는 거죠. 자, 된거 같죠? 그리고 나서 이제 분사에서 파생돼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게 분사 구문이라는 게 나와요. 됐죠? 자, 분사 구문의 형태도 그럼 어떻게 생겼을까요? 다두 개인 거예요. 된 거. 구문이라고 하는 건 출생을 기억해야 되는 거잖아요. 얘는 어디서 온 아이다? 부사 절에서 온 거야. 부사절은 부사절 접속사가 이끄 when, if, 기타 등등 써서 꺽쇠를 만들면 되는 거죠. 절이니까 동사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우린 여기서 또 다른 힌트를 얻었어요. 좀 전에 분사 동사 같은 거야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그러면 분사 구문은 어떤 아일까? 부사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얘는 부사절 출신이기 때문에 분사 구문은 부사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뿅! 빠지는 아이. 쉽게 말하면. 된거 같죠? 그다음에 우리 아까 전에 자동차를 열심히 썼잖아요. 했죠. 자, 능동에 걸릴 수 있는 건 누구지? 부사인 거죠. 그다음에 수동에 걸린다라고 하면 타동사에다가 없는 경우 써야 되는 건데 타동사도 가능하고 능동은 타동사에다가 목적어가 존재하는 경우 얘기했겠네요. 분사의 모두. 그리고 나서 아마도 혹시나 하나 강조해서 배우는 게 있는 분사예요. 그거 잡으면 돼요. 감정 분사. 됐어요. 그럼 감정 분사는 어떻게 푼다? 우리가 수식 대상을 푼대요. 수식 받는 대상. 얘가 형용사 꾸민다고 하니까 그 끝을 보는 거예요. 이 화살표의 끝을 보면 돼요. 그래서 그게 사물에 꽂히는지 사람에 꽂히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되는 거죠. 사람에 꽂힌다라고 하면 그게 현재 분사인 거고 사람에 꽂히면 그게 사람이 수 있으니까 PP 이렇게 외우라고 했죠? 그게 PP인 거예요. 그래서 분사는 크게 세 가지, 하나, 두 가지가 끝이에요. 근데 약간의 힌트를 이제 얹히자면 여기에다가 어떤 힌트를 얹힐 수 있냐? 아까 능동의 의미, 수동의 의미 얘는 언제 쓰냐면 얘들아 이렇게 묶어 앞에서 꾸밀 때, 전치 수식일 때 분사를 앞에서 꾸며줄 이인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여기 옆에다 필자 얘는 이렇게 쓰는 논리냐면 할때 쓰는 거예요. 무조건 이제 여기 개념들 풀면서 맞는지 거꾸로 확인 들어가죠. 자, 보시면 능동 완료 수동 이런 의미 특징들이 존재했네요. 어디서 꾸미고 있어요, 지금? 앞에서. 얘도 보시면, 명사를 하면 의미로 푸는, 이거 전제조건 수식인 거예요. 전치는 의미로 하기 되는 거죠. 여기 아래도 잡혀있죠? 충격. 근데 얘는 아까 감정분사죠. 사물에 꽂힌 걸 봤네요. 사물이라고 쓰는 거예요. 아니면 돼요. 여기는 이라고 써있죠. 봐봐요. 주어 자리. 사물에 꽂혔죠. 그러니까, 감정분사의 얘기죠. 이쪽 보실게요. 꾸몄죠? 명사를. 깨어져 있는 수동태인 거고요. 한정용법 얘기를 하죠. 한정용법은 그게 아니야. 명사 꾸미기예요. 이 숨은 말 어려운 말로 써놓은 건데 을 한. 잘 보시면 꾸며져 있죠? 맞아요. 명사, broken 명사,
이렇게 잡으면 수식이죠. 이렇게 잡으면 얘들아 후치 수식이라는 게 여기서 왔다 하니까 있지만 이 후치일 때는 동사 필요한 거죠. 동사 주어가 누구게? The girls 우리 물에서 길어니까 뒤에서 뿅 원래 뒤에서 꾸미는 거야. 한 단어 단독이라는 말은 하나이면 앞에서 꾸미고 길면 뒤에서 거예요. 촌스럽지만 그래 봐요. 자, 이 문제 보면 지금 소설책이라고 물결 뒤에서 들어온 거죠. 근데 잘 뭘로 풀어라? 자동사 타동사로 말씀드렸던 거죠. 그럼 얘들아 자동사인 거야. 없지. 근데 능동이잖아. 자동사니 능동이라서 현재 분사 구를 씁니다. 이 논리가 쫙 펼쳐. 한번 해볼게요. Write 타동사. 그럼 여기다가 타동사는 목적어 없네요. 목적어 없네요. 그러니까 수동이네요. 그래서 이 구를 쓸게요. 이렇게. 목적어 없네요. 그 논리로 푸시면 예를 들어서 이 문제를 딱 접근해서 동사를 잡고 예 주어니까 아 후칠 땐 뭘로? 자타로. 그럼 페인트를 보고 이 떠올리는 거예요. 아 페인트는 타동사죠. 아, 여기 딱 봤더니만 뭐 없네요. 그러면 PP 불을 쓸게요. 이렇게 되는 거야. 목적어 없는 표시를 한 다음에 페인티드가 되는 거죠. 우리는 전치사구를 날린다기 때문이죠. 다시 다른 문제도 접근해봐요. The boy kissed the 땡땡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설마 동사 아니죠? PP 써놓은 거예요. 얘는 전치수식 한 어쨌든 앞에서 꾸민 거겠죠? 뭘로 푼다? 전치는 의미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뛰는 주어까지 이렇게 된 거겠죠. 이자 진행의 의미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똑같죠. 동사 잡고 주어 잡고 기니까 후치겠네. 댄스는 일형식 동사, 자동사 그럼 항상 능동인 거죠? 그러니까 댄스. 4번 요거 앞에서 꾸몄죠? 뭘로 푼다? 의미로 푼다. 느껴져요? 그럼 used car. 중고차. 그 다음, 요, in이 잡혀있죠? 앞에서 꾸몄네요. 하면 되는 거죠? 말해진. 했어요? 구어체란 뜻이죠. 그 다음에 airplane 하고 나서, look at, 보세요. 비행기를 이랬어. 물결 해서 후치. 꽂아놨으면 되는 거예요. 후치니까 뭘로 본다? 자타. 자동사죠? fly 날다는 자동사예요. 그러니까 능동인 거죠. 한 번 더. 내가 가지고 있어요. 이웃을. 그럼 얘는 뭐? 수식어구. 그럼 후치로 잡혔죠. 그럼 생각하는 거예요. 콜은 타동사는 알죠. 그리고 와서 너희가 하는 생각은 몇 형식짜리 타동사냐? 라는 생각을 해봐. 콜 몇 형식? 5형식짜리죠. 그러면 얘들아 목적어가 빠지면 누가 남는다? 5시가 남죠. 그럼 얘는 5시라고 쓰면 되겠죠. 그러면 5가 빠진 거니까 어쨌든 수동이 맞죠. 그래서 PP. 이해됐어요? 뿅. 그 다음에 Listen to the birds. 후치 sing. 노래래요. 노래. 일형식 맞죠? 자동사요. 노래하다. 그러니까 뿅. 자동사는 능동만 되니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얘들아 she works for a company 다 들어왔죠? 문장 몇 형식? 1형식 완료됐어요? 그럼 얘는 후치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found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founded 몇 형식? 뭐뭐를 설립하다 을르리 붙으면 타동사인 거죠. 타동사인 거예요. 됐지? 그러면 목적어가 있나 봤더니만 없어. 그러니까 pp라서 founded 잡고 뿅 목적어가 없다. 그 다음에 내가 번지점핑 was a 땡땡. 근데 이거 딱 봤더니만 감정이네. 여기다가 감정분사라고 한 다음에 감정분사는 수식 받는 걸 찾아가야 돼요. 어디다가 화살표를 꽂으면 될까? 화살표의 끝이 누구?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봐봐. 나 생각해 뭐를 번지점핑이 뭐뭐였다? 땡땡한 경험이었다. 땡땡한 경험. 뒤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끝이 여기에 걸리는 거야. 그럼 사물인 거죠. 그럼 정답이 뭐다? Terrifying. 그래서 끝을 꼭 찾아야 돼. 이해됐죠? 물론 사람이 느꼈지만요. 만약에 아이로 생각하면 terrified 했을걸요? 그러면 안 돼. 됐죠? 잘했어요. 자, 아래 한번 해볼게요. 딱 봤더니만 분사로 합치라고 하는데 힌트가 있었어요. 어떤 힌트인지를 봤더니, 얘들아, 여기에다 표시를 해보면 진행인 거죠. 그럼 누구 쓸까? 진행은 능동이고 진행은 현재 분사였죠. 그러니까 물결 해서 현재 분사 구가 잡힌 거예요. 그럼 다시 우리 힌트들을 찾아보면 되는 거죠. Are song이라고 돼 있어. 얘들아, 이거 수동태죠. 이젠 태라는 말 내가 할수 있죠. 동사인 거니까. 됐어요. 그럼 여기에 물결 해서 누구 쓰면 된다? PP 구 쓰면 되겠죠. 그러면 정답은 song by 키즈겠네요. 자, 2번은 어떻게 했을까? Let's pick up leaves. They have fallen. 그것들이 떨어졌다. Under the tree라고 돼 있죠. 그것들이 떨어진 상태다. 요거 얘들아 동사 능동이긴 해요. 이거 현재 완료 시제인 거 보였어요? 그 중에서 무슨 용법? 완료 용법. 왜냐면 이미 벌써 떨어진 상태다라는 말을 했겠죠. 낙엽이 진 거예요, 지금. 됐어요. 그러면 완료의 의미를 가질 때는 누구 쓰는 거다? PP구요. 뿅. 이렇게. I've fallen under the tree.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아래 봤더니 are taking. 그럼 얘들아 누구? 현재 분사. 여기 현재 분사. 여기가 동사 잡고 진행. 여기도 똑같아요. 동사 잡고 진행인 거죠. 그럼 누굴 쓰면 된다? 현재 분사. 됐죠? 요거는 수동인 거죠, 얘들아. 그러면 얘는 수동태니까 태라고 얘기해주고 누굴 쓰면 된다? Covered with snow. 됐어요. 이렇게 잡아서 물결 했을 때 얘는 PP구. 그 다음에 여기는 is standing 보였죠? 그럼 얘는 진행 시제죠? PP구 현재 분사구? 현분구. 그 다음에 was painted 보였죠? 잡은 다음에 여기다가 똑같아. 수동태니까 누구? 이렇게 잡아서 PP구. 해서 뿅 꽂아놓으면 돼요. 전부 다 형용사처럼 명사를 꾸밉니다가 보이면 돼요. 명사가 보여야만 해. 잡고 filled with blueberries 잡아놓으면 되겠죠. 이해됐죠? PP구. 자, 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어려운 말이고 쉬운 말로 하면 보호 역할이다라는 거예요. 보호 역할 두 가지가 가능하죠? 이 형식일 때는 누굴 씁니다? 주격 보호 역할. 이런 거야. 엄마가 앉아요. 뭐 하면서 knitting a sweater 이러죠. 이거 정확하게는 원래 이거야, 얘들아. 이렇게 분사 구문 같은 거야. 그치? 이렇게 뭐 다니요. 그 다음에 roof damaged 라고 얘기가 나오죠. 는 이렇게 해서 우리 그냥 동사 원래 수동태로 보시는 거죠. 근데 얘는 이제 좀더 디테일하게 보신 거예요. 어떻게 하셨냐면 이 형식 동사니까 주격 보호 자리죠. 이해됐어? 이건 ing 잡아서 우리 얘들아 분사 구문이라고 쓰면 좋겠죠? 분사 구문 종류 중에 동사 있죠? 뭐뭐 하면 아까 분사 구문 사 보시고 의무 목적어 있죠? 능동 맞아요. 그러니까 knitting ing가 예쁜 거네. 목적어 있습니다. 포인트인 거야. 네, 아래도 같이 얘들아 어느 자리 가능하겠죠? 뭐 원 형식이면 OC. 그럼 살펴볼까요? 우리가 봤어요. 독수리 봤는데 독수리가 뭐 하고 있다? 독 나는 거. 맞죠? 한번 돈이 당했다. 누굴 보시면 돼요? 자동사니까 능동이겠지. 그럼 얘들아 현재 분사죠? 똑같아. 타동사인데 목적어. 그러면 수동이겠죠? 그러니까 PP네요. 논리 그대로예요. 분사만 잘하면 돼. 잘하셨을 거고. 써봐. 이걸 보고 자타. 이 괄호 자타인 하신 다음에 목적어 주시는 거예요. read 타동사죠. 타동사고 목적어 있지. 그럼 여기 능동 이렇게. 그다음에 scream 지르다 비명 지르다 자 그럼 ing
대표적인 써라요 얘들아. 그러니까 동사를 외울 때 당시에 의미를 똑바로 외워요. 뭐뭐를 둘러싸다. 그게 서라운드예요. 뭐뭐를 둘러싸다. 그런 동사인데 누가 없어요? 목적 그러니까 PP인 거야. 한번 뭐를 치다. 동사라는 목적 없어? 그럼 PP 쓰는 거야. 이해됐죠? 서프라이즈 드는 애들아 문사하죠. 감정 문사거든요. 그치? 그러면 얘는 유형이 다른 거야. 얘는 감정 보시면 화살표의 끝을 보시면 감각도 꾸몄을까? 주격 보호는 주어를 꾸미는 거죠. 뿅. 그러면 사람에 꽂혔네요. 사람에 꽂히면 누굴 쓴다? PP. 감정 문사이고 그다음 왔어요. 잡혔죠? 그럼 능동이겠네. fix. 자, fix는 자타? 그치? 타지. 목적이 있어요? 그럼 뭘로? pp. wait 자타. 자. 저기 일형식. 그러면 ing. 테스트. 옳지. 타동사죠? 그럼 목적 없는 그럼 pp인 거지. 되죠. 자, 동사 비교해 보겠죠. 비교했어요. 이건 형이 누구라 그랬냐면 이름에 힌트가 있다 그랬죠. 명사요. 그죠. 그럼 다 한 거야. 근데 여기에 이런 말이 나와요. 뭐뭐 하기 위한 이라는 말이 좀 그러니까 명사한 건 이건 알겠. 이게 조금 거슬려. 용도를 정해진 용도가 있을 때. 지금 탈의실, 대기실 이렇게 해당 용도가 정해진 경우 대표적인 거 얘들아 많이 사려 결혼반지 결혼반지 다한 거예요. 그래서 잘했는지 요거는 답을 불러볼게요 내가. 자 B라고 썼어야 되지 얘들아. A, B, B,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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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9번에 A, 10번에 A, 11번에 B, 12번에 A. 자, 물어봐요. 질문을 해요. 자, 봐봐, 얘들아. 요거, 요게 걸어가는 지팡이 아니죠. 도움 주는 막대기 지팡이인 거예요. 용도 정해졌던 동명사인 거예요. 또 뭐가 있을까? 요런 거. 요거 동명사겠죠. 용도가 정해졌네. 친남. 그 다음에 또 용도가 누가 있을까? 러닝 슈즈 얘들아. 달리는 중인 신발? 그런 거 없죠. 이거 러닝화라고 하는 거죠? 동명사야. 그래서 용도 정해진 거 내가 표시하는 중이에요. 다 했네요. 무빙 스토리 11번 잠깐만 보면 얘들아 이거는 빌이 울었대. 그가 들었대. 뭘 들었냐면 감동적인 이야기 들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래요 얘들아. 감동? 사람이 받는 건데? 피피? 뭐 이러면 안 돼. 명사에 꽂혔잖아. 이거 감정분사죠. 감정분사고 사물 명사에 뿅 꽂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쁘게 ing 쓰는 거예요. 이해됐죠? 분사예요 분사. 나머진 했을 것 같고 예를 들어 뭐 8번 애들아 전치사 뒷자리죠. 그럼 뭐? 목적어 자리. 그러니까 동명사. 문장 성분이 되는 거야 이제. 12번 똑같죠? 10번 똑같죠? 여기다가 전. 전 목이 아파요. 기억나? 동명사 맞죠? 똑같아요. 이렇게 잡아가지고 주어. 그러니까 동명사인 거예요. 나머지 그냥 하셨으면 돼요. 자, 패스하고. 감정 나타내는 분사 선생님이 여태까지 계속 설명한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에 보통 교과서는 이런 식으로 나와요. 아마 학교에서도 이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뭐뭐 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감정을 느끼는, 이거 차이 돼요? 구분 진짜 1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말고 우리는 예쁘게 뭐 하면 된다? 화살표의 끝을 보시면 돼요. 화살표의 끝으로 판단합시다 하면 끝난 거예요.
다된것 같죠? 자, 그래서 요거 애들아 화살표 쳐봐요. 어디를 꽂으면 좋을지. 조금 춥나 싶어서. 자, confusing 어딜로 얘들아? First 그치, the first day. 그 다음에 confused는 day. I. I. 그 다음에 interesting? 옳지, stories로. 그 다음에 얘는 I. I. 그 다음에 satisfying은 presentation, 그치? satisfied는 teacher. 이해됐어요? 사람인지 사물인지 찾아가기만 하면 돼요. 아래 빈칸을 채워보세요 라고 나온 거 있죠? 다 불러볼게요. 잘 채점해봐요. excited, exciting, disappointing, disappointed, boring, bored, surprised, surprising, amazed, amazing, 6번에 confusing, confused, shocking, shocked, depressed, depressing, fascinating, fascinated, interested, interesting, impressing, impressed, frightened, frightening. 넘겨서 satisfied, satisfying. 그 다음에 embarrassed, embarrassing. 괜찮죠? 할만하죠? 이유들은 알아서 예쁘게 찾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분사구문 드디어 시작합니다. 분사구문 만드는 방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렸을 때 했으니까 간단하게 할게요. 얘들아, 접속사 먼저 빼는 거야. 근데 이거는 원할 때야. 생략 가능이야, 포인트는. 왜냐면 모의고사 보시면 생략 안된 경우가 허다해요. 거의 반반의 확률입니다. 그래서 원할 때 뺍니다를 기억해야 돼. 심지어 학교 서술형도 일부러 막 빈칸을 늘려놔. 우리를 현혹시켜. 그 다음에 부사절 이거는요. 주절과 부사절의 주어가 같잖아요. 무조건 빼는 거야. 얘는 무조건. 같으면 무조건 빼는 거야. 같은 게 포인트야. 같으면 무조건 뺀다고. 그 다음에 부사절에 있는 동사를 돌립니다. ing 형태로 라고 나와 있는데 얘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거야. 얘가 능동이면 ing로 되겠고요. 그 다음 수동이면 being 하고 나서 pp로 빠지겠죠. being은 생략이 돼버리니까. 근데 얘는 어렸을 때 하는 거야. 얘보다 한 단계 나아가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우리는 배우죠. 이제 누굴 배우냐면 요렇게 한 다음에 얘들아 이건 단순이야. 단순 분사구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린 누가 필요해? 완료라고 하는 게 필요하죠. 완료 분사구문이라고 하는 건, 자, 여기다가 쓰긴 쓸게. 얘들아, 너희도 예쁘게 써봐. 언제 쓰는 거냐면, 주절에 동사가 있고, 부사절에 동사가 등장해요. 근데 둘 중에서 일단 달라. 근데 어떻게 다른지를 좀 알아야 돼. 부사절이 앞설 때. 요걸 기억하면 돼. 부사절이 먼저 발생한 거. 그게 완료인 거야. 그러면 예쁘게 표시를 해본다면요. 완료이면 공식이 아니라 그 유명한 have pp잖아요. 원래 동사도. 그래서 having pp 쓰신 거예요. 그 다음에 수동일 때는요. 그러면 bpp랑 결합한다면 having 하고 나서 been pp잖아요. 얘도 또한 애들아 생략이 가능합니다. 어디를 빼주시냐면 having been을 뿅 날려주실 거예요. 그럼 누가 남아요? 얘도 pp만 남는 거죠. 얘도 pp만. 그러니까 사실은요 pp로 시작했을 때 단순인지 완료인지 거꾸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둘 중에 뭐였는지. 그러니까 양쪽을 읽고 먼저 앞선 사건인지 아닌지를 해석을 해보면 나와요. 이해되죠? 다 생략돼 버리면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대신 얘는 눈에 보이죠. 능동일 땐 눈에 잘 보여. 이해됐죠? 자, 시간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냥 방법 설명하려고 그냥 한번 할게요. 얘가 좀더 편할 것 같아서 아래 걸로 할게, 얘들아. because 뿅 부사절이니까 얘들아. 얘가 부사절 접속사기 때문에 부사절인 거예요. 그럼 얘들아 접주동 알죠? 이렇게 잡았어.
잊지 말고 우리 뭐 해야 돼요? 시제 봐야 돼. 이것 때문에. 그럼 시제를 표시합니다. 1, 여기가 2, 여기가 과거, 여기가 과거. 아, 똑같네. 확인. 시제가 동일하니까 뭐겠다, 일단? 단순 분사구문 쓰면 되겠구나를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어 어떤지 살펴보실 거죠? 주어 똑같아. 그럼 잘 생각해야 돼, 이것도. 주어를 어디서 빼느냐야. 당연히 둘 중에 누가 주절이에요, 얘들아? 주인절? 주인은 뒤에 있는 거죠. 부사절이 잡혀있는 얘가 부사절이니까 얘가 종속절인 거예요. 종. 그럼 우리는 누굴 지운다? 지울 거면 종에서 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접속사는 원하면 뺀다 이런 거막 배우잖아요. 접속사 원하면 뺀다 1번. 그 다음에 주어 똑같으면 뺀다가 2번. 그리고 나서 3번이 동사 시제 비교합니다인데 이미 비교 완료. 이렇게 된 거죠. 시제가 같으면 뭘로 간다? 단순. 근데 봤더니 얘들아 부정이야. 부정 어떻게? 난만 쓰시면 되겠죠. 이해된 거죠? 그럼 이렇게 똑같이 꺽쇠를 쳐봐요. 이 꺽쇠를 치고 콤마 당연히 살아있는 거야, 얘들아. 앞뒤 둘다 위치는 상관없고 얘 어떤 거? 부사처럼 날리는 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얘를 빼고 났을 때 나머지 성분 확인이 필요해요. 뺐을 때 나머지가 어떠하다? 완벽하다. 그게 중요해. 항상. 이걸로 문법을 판단하셔야 돼. 그래서 분사 구문을 제외한 결론은 이제 주절인 거죠. 주절은 완벽한 상태로 남아 있어야 된다. 완벽이라는 말은 1형식에서 5형식까지 뭔진 모르겠지만 성분이 다 잡혀 있어야만 합니다라는 거예요. 성분이 모두 한가득 예쁘게 잘 들어와 있기 이 얘기인 거야. 그러면 예쁘게 필기를 하셨을 것 같고 지금 여기 아까 종류는 있었으니까 한 번만 보시면 종류가 아니라 뭐 시간, 원인 막 이렇게 써 있죠. 이거 접속사 종류예요. 딱딱 잡으시면 되고 이제 동시동작 보시면 또 종류가 나와 있지요. 볼까? 자, 동시동작 보시면 종류가 누구? while 이렇게 써 있죠? 그 다음에 요거 한 번만 밑줄 치고 갑시다. 진행형이 포함되어 있으면 분사구문에서는 빙안 써요. 빙 빼야 돼이 얘기야? 진행일 때빙안 쓴다라는 요렇게 잡아가지고 얘를 드링킹으로 돌린 거잖아요. 빙 생략이죠? 얘는 무조건 생략. 그러니까 진행일 때는 무조건 빙을 없애기. 그럼 다한 거죠? 연속 동작 나와 있어요. 요거는 우리 이제 고등 때 제일 중요한 게 어렸을 때는 막 앞에 있는 다른 게막 중요하다? 뭐 양보 막 이런 게 중요하게 나오는데 고등은 이게 제일 중요해. 연속 동작. 왜 중요하냐면 잘 생각해봐. 그녀가 걸어갔어요. 그리고 나더니만 물을 줬어요. 이런 얘기를 하지. 이게 누구랑 똑같은 거예요, 얘들아? 얘가 동의어가 있어. 근데 그게 되게 복잡한 거야. 누구냐면 똑같은 문장을 쓰고 콤마를 찍고 얘들아 which 쓰면 어때? 관계대명사 계속 좀 봐. 동의어지. 이렇게 잡아가지고 위에다가 관계대명사 있죠?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 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자꾸 나와 얘가. 된거 같고. 자, 양보는 애들아 혹시나 약한 친구가 있을까봐 양보는 뭐 올도 도우하면서 4개 시리즈가 있긴 한데 얘는 버시야. 등위 접속사로 보시면 버시예요. 그것만 알면 돼. 쉽게 말하면 앞뒤 내용이 상반될 때 쓰는 거야. 봐봐, 나 아파서 누워있죠? 나 숙제 못했어요. 아파서 누워, 아 미안, 디드네. 나 숙제 했어요. 이러지. 아프면 원래 숙제 못하잖아. I didn't do. 이래야 되잖아. 근데 I did래. 했다는 말이지. 상반된 거야. 그러니까 얘는 버시야. 그게 무조건 양보. 그다음에 조건. 조건 if. 알죠? 여기 뭐 동사 보시면 애들 R left, ping left, ping 생략. 알죠? 여기 뭐래요? 생략할 수 있다라고 써있지, 여기는. 얘가 차이점이야. 누구랑? 아까 진행은요? 무조건 뺍니다라고 썼었지. 무조건 뺍니다. 얘 수동태는요? 생략 가능이. 원하면 뺍니다야. 남아있을 수도 있고, 모의고사는 남아있기도 해. 오케이. 자, 아래 예쁘게 했는지 그러면 도전을 해보죠. 선생님, 답을 그냥 쭉 고를게요, 얘들아. Feeling tired?
Walking along the street, knowing it's her mistake, not having a car anymore. 넘겨요. 5번. 자, waiting for a taxi. Arriving in Daejeon at 10:30. Opening the box. 다음에 빙 생략 가능하고요. Given the prize. 9번에 not being very old. 10번에 turning right. 11번에 telling me her plans. 12번에 serving us some tea. 이해됐죠? 무슨 소린지? 친구들이 가장 약한 건 사실 9번이에요. 비동사 때문에 약해 보통. 부정 있으니까 not 쓰시고 날리고 날리고 빙. 근데 빙이 이제 담박에 어떻게 알았냐면 시제가 같아서. 시제 같은 건 항상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나머진 그대로 쓰시면 돼요. 다음에 아래 보시면 드디어 완료형 분사구문 나왔죠? 우리 책은 친절하기 때문에 끊어주신 거예요. Having PP를 씁니다 라고 나와 있고, 앞뒤 시제가 다를 때 씁니다 라고 쓰여져 있죠. 부사절의 시제가 동사보다 앞선다, 부등으로 처리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보시면, 동사 잡을게요. stayed up, feel. 그 다음에 had found, wrote. 그 다음에 had not met, didn't know. 다시 궁금해서 선생님이 물어보고 싶어요. 얘들아, stayed up은 과거고, feel이 현재. 이건 잘할 거야. 아래 볼게요. had found가 뭐지? 시제 이름? 과거 완료 및 대과거. 옳지, 잘했어요. 대과거. 그럼 여기는 과거. 한 단계만 가야 돼. 친구들이 또 하는 실수가 뭐냐면, 여기 had found인데 여기에 현재가 올수 없어요, 얘들아. 알았지? 한 칸씩 가는 거야. 혹시나. 스테이더가 없어요, 문장에. 그랬어. 살짝 달라. 괜찮아, 괜찮아. 대과거. 여기는 그럼 과거야. 너무 많이 가면 안 돼. 멀리 가면 안 돼요. 여기에 현재 완료? 됐지. 현이니까. 그다음에 not never 쓰는 건 예쁘게 잘할 것만 같고, 여기 보시면 길어 길어. 느낌 왔어요? 일단 요렇게 앞에를 보면 시제야, 얘들아, 항상. 요렇게 봤더니 대과거긴 해. 요거는? 요건 뭐게? 나우가 현재야, 얘들아. 마이크 보고 선생님 과거요 이러지 마. 그러면 어떤 거야? 하나 앞서 땡겨간 거고, 그 다음에 요렇게 해서 얘들아 수동 됐죠? Having been 생략한 다음 거 Practice 7 선생님 불러볼게. 잘 해봐요. If you had taken my advice, 그 다음에 having read the paper, because I had lost my bag, although I had not heard from her for a long time, 그 다음에 having been repaired by Greg, not having read the article, having brought a brand new car because he didn't find me, not knowing what to do, although I heard the truth about him. 그 비커즈 대신 에드서브 아이, 당연하지. 이유의 접속사는 다 상관없어. 한거 같아요. 그 다음에, 틀린 거는 이제 알아서 고쳐보시면 되겠고, 얘는 별표 쳐야 돼, 진짜. 얘는 진짜 별두 개? 뭐 지금까지 본것 중에서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해. 여기가 제일 중요해. 거의 이것 때문에 한 거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 이거 중학생 때 진짜 잘안 하거든. 진짜 안 나오거든. 이거 무조건 나와. 해석 보시면요. with 명사 분사 써 있는 명사라는 건 일단 목적어란 얘기야. 해석하실 때는 얘를 이게 을이라 읽어봐. 분사한 채로야. 분사한 반드시 목적어가 분사한 채로. 이런 말은 쓰죠. 동시동작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관계가 능 현재 분사, 수동이면 과거 분사. 이건 똑같은 논리니까 아래 보고 본격적으로 어떻게 하는. She turned around. 몸을 돌려서 as tears 이렇게 잡아요. 눈물이 다르죠, 얘들아.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느낌이 남겨야 되겠다 얘. 눈물이 will run 쭉 잡아서요 동사 진행시제라고 써볼까? 분사 쓴다 느낌은 근데 눈물이 하냐면 볼에 막 흘러내 채로 몸을 돌리지 뭐뭐 하면서 눈물이면서 몸을 돌린 거 맞지? 동시동작 그러면 다시 때 잊지 말고 컴백 한 다음 쓰시고 위드가 하면서 어찌 애즈나 하면서 걔가 위드 한 다음에 잊지 말고 얘를 눈물 라고 해석하죠. 주어처럼 해석 눈물 이 뭐뭐 하 이렇게 잡아보시면 분사 잡히죠. 현재 분사함 됐어? 분사한 위드는 뭐뭐 한 채로 뭐뭐 하면서 하셔야 돼요. 다시 Johnny lay down 있었어. Lay down 잡고 his 팔이 올드에 꼬여져 있었어 이 얘긴 거죠. 너가 다르죠. 다른 주어기 소거하지 못한다는 게 돼야 돼요. 컴마 있으니까 꺽쇠 예쁘게 말고 누구 필요하다고? 필요하다고. 위드 분사 항상 뒤에만 쓰고 앞에 쓰지 않아. 뭐뭐 한 채로 뭐뭐 하면서 분사 한 채 이렇게 보이셔야 돼. 이 꼬여진 채로 뭐뭐 된 이게 나중 되면 왜 자꾸 힘드냐면요, 얘들아. 위드 때문에. 위드 전치사이기 때문에 사를 쓰잖아요. 그치? 그리고 나서 이 명사 있는 후사 부인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위드나 그 위드는 뭐 함께 뭐 이런 해석을 하거든요. 때문에 자꾸 틀려. 그러니까 위드 분사구문을 잘 하려면 해석을 맞춰보고 또 하나 엄청난 특징이 있죠. 언제만 쓴다고? 쓰잖아. 그러니까 뭐 한 채로가 걸리면 하면 돼. 알았지? 절대로 얘랑 혼동하시면 아는 얘기야? 넘겨서 어디? 얘도 해석 뭐래? 그러니까 얘가 여기에 on이 없어. 손이 없는 걸로 하나 쓰자. 안 되겠다. 그 아래에다가 문장을 예쁘게 써주세요. 해가지고 Don't study your computer라고 써주세요. 이렇게 그다음에 내가 해석해보려면 가지고잖아요. 이거 그치? 컴퓨터 공부하지 마. 위로 해. 이런 뜻이 근데 되게 재밌어. 위에 뭐래? 우리 분사 구문이래. 꺽쇠야. 꺽쇠를 잡은 위드 쓰고 사를 쓰고 사는 누구? 목적어인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분사 근데 분사 뿐만 후도 돼. 얘는 지금 분사 전치사 아니고 부인 거야. 켜진 이 그러면 목표가 부사고 한 채 그러면 네 컴퓨터가 켜진 라는 다른 거야. 알았어. 끝 차이인데 말이죠. 할 수 있겠어요. 아래 그림 보면 귀여운 그림들이 존재하죠. 어쩜 이렇게 이쁘게 그렸는지 배울까 생각 중이에요. 날씨가 좋아졌죠. 피아노? 우리 엄마가 웃을지도 몰라. 자, 1번. With legs crossed. With the light turned on. With his wife knitting a sweater. With my dog following me. With the door closed. With her daughter sitting beside her. 다 들어왔어요.
무슨 얘긴지 이해가 돼요? 잘했어요. 잘하셨고, 완전 중요한 거 한 거야. 관용 표현 나와 있는 거 있죠? 얘들아, 관용은 단순암기. 근데 이건 아마 중학생 때 짬밥으로 어느 정도 외웠을 거예요. 보시면, 일반인. 일반인이면 어떻게 하지? 생략하죠. 그래서 이제 빠집니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 보시면, if we speak generally. 에서 온 거예요, 원래. 우리라고 하는 일반인이 이거죠. 만약에 일반적으로 말을 해보자면, if 조건이잖아요. 만약 그렇게 말을 해보자면, learning Chinese, 맞아요. 중국어 배우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 말을 빼는 거야. 똑같아, 얘들아. 방법 그대로 해볼게. 접속사 날려. 일반인 빼. 그 다음에 동사 보시고 시제가 양쪽이 어때? 똑같아. 그러니까 돌려. 뭘로? 스피킹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 예쁘게 쫙 가는 거죠? Generally 땡긴 거. 이해됐어요? Considering 많이 나와요. 여기 나온 것 중에서 이거, considering. 얘가 하도 많이 관용으로 굳어져서 얘들아, 나중에 이제 모의고사 프리집 같은 거 보시면 얘를 그냥 전치사라고 해요. 심지어. comparing, compared 있죠? 그것도 그냥 전치사라고 해버려. 근데 저 엄밀히 말하면 얘는 분사 출신인 거예요. 알았지? 근데 사실 봐봐. 똑같잖아요. 이거 그냥 명사죠. 그러니까 이렇게 빠지죠. Considering global warming 맞는 거야. 근데 이제 어법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혹은 학교 이제 시험 문제 잡고 미안하지만 considered로 나온 거지. 얘들아 여기에 considered가 죽어도 못 오겠지. 뭐 때문에? 목적어 존재하니까. 근데 이제 comparing이 이제 자꾸 헷갈리죠 너희는. comparing? 얘랑 compared? 헷갈리는 거지. 말이 똑같잖아 비교했을 때. 그럼 얘는 뭘로? 목적어 유무로 보는 거야. 목적어 있고 목적어 없고. 됐죠? 자, 아래 frankly speaking 뭐 있으니까 치자고 strictly judging from은 잡아야 돼. 그래도 compared with 보였죠, 이제? 여기 보시면 compared with 뭐래?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누가 없어. 원래 compare는 공식부터가 이거지. 이거 이렇게 써야 되잖아, 얘들아. compare A with B인 거 알죠? 동사를 외우셨을 때 A를 B와 비교합니다라고 외우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선생님 여기 A가 없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목적어 없어요 PP요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지 speak은 애들 자동사인 거 알죠? speak 자동사고 tell 이 타동사야 talk은 붙여보면 돼 이렇게 이거 한 번만 해봐 tell, talk, speak 이렇게 쓴 다음에 me를 얘기해봐 돼요? Tell me. 예쁘죠? 그럼 얘는 타동사라는 얘기야. Talk me. Talk me 들어봤어? 못 들어봤지? Talk to me. Talk with me 들어봤지? 뭔 소리? 얘는 전치사가 필요한 아이인 거야. 그럼 얘는 자동사인 거지. 이해됐어? 그 다음에 speak me. Speak to me죠. Speak to me. 전치사 필요하지? 그러니까 얘는 자동사인 거야. 그래서 아리 소홍하실 때는 간단한 거딱 붙여보시면 해결이 될 거예요. 전치사가 필요한 게 자동사죠. 그래서 내가 이거를 또 이제 막 생각하다가 그냥 간단해. 응. 얘들아 자전거 이렇게 자동사랑 전치사 필요한 거야. 자전거 이렇게 이 정도로만 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잘했을 것 같아. 1번에 speaking, compared, judging, speaking 다된것 같죠? 여기서 별을 치자면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얘들아 considering 있지 걔 별이고 그 다음에 judging from 있지 얘 별이야 judging from 많이 나와 뭐뭐로 판단했을 때인데 이게 판단했을 때 물론 저지 때문에 그런데 뭐뭐라는 것이 주어졌을 때 뭐뭐라는 것을 고려해 봤을 때라고 다 의역이 돼요 뭐뭐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그러니까 considering도 가능해 이제 알았지? 그리고 심지어 supposing의 동의어로 자꾸 잡혀. supposing that 이렇게. 원래 가정하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동의어가 됩니다. Apprenticeship 다 부를게요. Generally speaking, compared with, strictly speaking, considering, frankly speaking.
요 정도 했을 것 같고, 그러면 우리가 단단하게 예쁘게 잘 배웠을 테니까 문제를 푸시는데, 앞은 너무 쉬우니까 뒤를 풀죠. 몇 번부터 예쁘게 풀어주시면, 어려운 걸 풀면 좋으니까, 21번부터로 풀죠. 21번부터 45번까지 풀면 25문제예요. 너무 그럼, 당연히 되죠. 네, 뭐 하세요? 그럼, 쉬었다 하자. 자, 단원 평가에서 25번 같이 봐요. 올바른 거 찾아라, CDG. 틀린 거, A는 얘들아. I was looking at the fire burned brightly. 얘는 왜? Burning? 자동차니까. 그만 burning. 그만 밝게 타오르는 불 해야 되겠죠. 물론, 뭐뭐를 태우다 할 때는 burn 타동사 되겠지만, 여기서는, 밝게 이글이글 타는 중인, 불타는 중인,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you should make a sentence with giving words 말고, 주어진, given. 주어진 단어로 문장을 만들래요. Alphabet E. What is a language speaking in Iraq? 이라크에서 말해지는 언어는 뭐예요? 이렇게 적어. 말해지는 언어, spoken. 다음에, the researchers found some treasure hidden. 숨겨진 보물이잖아요. 숲속에 숨겨진 보물을 연구자들이 발견했습니다. 나머지 됐죠? Embarrassing은 얘들아 보시면 감정 분사죠? 이렇게 꽂아놓으면 사물 명사. 알파벳 C는 보시면요. cold 우리 아까 한 거예요. O 형식의 수동태니까 뒤에 목적어 없고 OC 존재. 해서 뿅. 명사에 꽂아주시면 되겠고. 알파벳 G는 frankly speaking 관용 표현 나온 거죠? 솔직히 말하자면. 해서 콤마까지 예쁘게 날리시면 되겠죠. I don't know who she is. 그녀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된거 같지요? 다른 거? 괜찮아요?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21에서 45번까지 완료했어요. 오히려 거꾸로 앞부분은 풀어오시는 게 과제가 되는 거예요? 잘했어요.